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, there am I with them. Matthew 18:20. 네, 안녕하세요. 69절 NIV 영어 성경 9절 시간입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살펴보겠습니다.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.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. For, where. 자, 이렇게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. For는 문어체에서 많이, 특히 성경에서 이제 많이 보이죠. 뭐뭐 때문에, 뭐뭐 이 때문에인데요. Where는 이제 어디에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로 어느 곳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. 이게 곳이라고 하죠. 둘이나 또는 셋이 gather 하면 이제 모이답니다. 모인 곳,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자 in my name, 내 이름으로 in my name. 주님의 이름이겠죠? 주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그곳에는 There am I. 자, 여기서 am I는 이제 여기 동사가 있고 주어가 이렇게 바뀌었죠? 그 there is, there are 이렇게 이제 도치가 되잖아요. 그래서 뭐뭐 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나는 있다. 그죠? 그들과 함께 있다. With them.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그 곳에는 그들과 함께 있다. 그 모인 그들과 함께 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Matthew 18:20. 예, 반복해서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, there am I with them. Matthew 18:20.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, there am I with them. Matthew 18:20.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, there am I with them. Matthew 18:20.